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공마을 뉴스 9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민이 전하는 우리 동네 성공마을 소식 유튜브에서 와보숑을 검색해보세요. 저는 성북구 마을 미디어 와보숑 주민 앵커 하종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문화원에서는 2022년 하반기 주민기록단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마을기록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인 성북구 주민기록단은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를 발간하였는데요. 9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됩니다. 강의 내용은 구술 인터뷰 및 녹취록 작성법, 구술생애사 글쓰기 등으로 생애사 도서 제작에 참여합니다. 이번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행복플러스 성북 푸드뱅크 마켓에서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행복한 추석 맞이 기부 나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9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치약, 칫솔, 비누, 세제, 휴지 등 명절 관련 생필품과 유통기한이 여유있는 식품을 기부받아서 지역사회 내 무료 급식소, 노숙인 쉼터, 지역 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대상자들에게 전달해준다고 합니다. 기부 방법은 동주민센터나 성북푸드뱅크 마켓센터에 기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추석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추석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타국에서 외국인이 정착하여 살아간다는 건 다소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그런 외국인 분들에게 생활에서 도움을 드리는 성북 글로벌 빌리지 센터에서 이번 9월 17일 토요일 한성대역 성북천 분수마루에서 제9회 라틴 아메리카 축제를 개최합니다. 글로벌 공동체 가치 공유를 통해 내 외국인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전통 음식과 장식품 판매 및 민속 음악 그리고 남미 체험 등 다양한 행사로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주말 남미의 정열이 살아있는 라틴 아메리카 축제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지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성북구 전통시장 온라인 사지 공모전 소식인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북구 내 6개의 전통시장이 모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6개의 전통시장인 도남시장, 돌고지시장, 정릉시장, 정릉아리랑시장, 장위전통시장, 기름시장에 하나여 진행되며 공모 분야는 성북구 전통시장 홍보사진 참여가 가능하니 성북구 재래시장의 활기찬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아 여러분들도 함께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9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